남자친구랑 꽤 많이 오래 만났는데 친구랑 좀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. 친구가 자기도 안 좋은 일 있으니 같이 술 먹고 털어내자 라고 말을 고맙게도 해줘가지고 준비하고 기어나가보려고 합니다. 진짜 기어나갈 거예요. 막 아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나 저 눈물 나려고 그래. 나 오늘 속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꼬리치면 어떡해. 죄송해요. 아, 나 저 뭐라는 거야. 아, 진짜 나 진짜 싫다. 불러줘 이름이 씨. 하필 러브야. Life's short. When you don't pay attention. And even shorter. When you do. A tough shot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재미포입니다. 제가 오늘 기분이 진짜 안 좋아요. 진짜 너무 안 좋아. 근데 오늘 저 진짜 저 누워서 촬영해도 될까요, 여러분? 저 누워서 이렇게 촬영해도 될까요, 여러분? 나 진짜 너무 우울해. 아니 어제 너무 펑펑 울고 오늘 아침에도 간신히 타이레놀 먹고 괜찮아졌거든요. 어 나 잠깐만 열받아. 나 일단 진정해야 돼. 오늘 저 친구가 제가 우울하다고 하니까 술 한잔 하자고 밖으로 나오라는데 도저히 나 못 나갈 것 같다. 나 오늘 집에서 시체놀이 마스터가 돼야 할 것만 같다. 나 오늘 너무 못 나갈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도 꼭 나오라고 하네요.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에게 속상한 마음을 좀 털어놓으면서 준비를 해보려고요. 일단 열받으니까 시원한 패드 먼저 올려놓고 좀 누워있다가 진정하고 화장을 해봐야 되겠어.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애 앞에서 기분 우울한 티도 못 내고. 아 저 진짜 현타가 너무 심하게 와서 진짜 무조건 나가야겠어요 오늘. 저는 연애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연애고 결혼이고 못해먹겠어. 아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. 아 저는 정말 누군가와 깊은 감정을 교류하면서 의지를 하고 서로 감정을 예쁘게 공유하고 행복해야만 하고 서로 신경 써주고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싸우지 않고 사랑만 하고 안 될 것 같아. 원래 제가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남자친구랑 꽤 많이 오래 만났는데 그 남자친구랑 좀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. 남자친구랑 좀 크게 산불 날 정도로 싸웠거든요. 내 이 마음속 불덩이가 절로 번질 만큼 그렇게 싸웠어. Fire! 어 열받아. 암튼 네. 저는 원래 슬픔을 나누면 슬픈 인간이 둘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원래 슬프면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오늘 그래도 친구가 자기도 안 좋은 일 있으니 같이 술 먹고 털어내자 라고 말을 고맙게도 해줘가지고 준비하고 기어나가보려고 합니다. 진짜 기어나갈 거예요. 오늘 예쁘게 두 발로 못 나갈 것 같아. 진짜 기어나갈게요 오늘은. 저 오늘은 속눈썹 붙이지 않을 거예요. 오늘 나가서 펑펑 울다가 속눈썹 다 떼어져가지고 이렇게 속눈썹 여기 볼에다 붙여서 집에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마스카라를 짱짱하게 워터프루프로 해서 나갈 건데 이거 속눈썹 영양제는 벤튼 거고요. 제가 요즘 꾸준히 잘 바르고 있는 속눈썹 영양제입니다. 이거 제가 다른 유튜버 분께 영업당해가지고 제가 직접 샀다가 노력해볼 대로 해본 제 민둥산 같은 없는 속눈썹에 금가루 뿌려도 속눈썹이 자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처박아 놓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광고 의뢰를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한번 발라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발라왔거든요. 근데 내 속눈썹이 자라더라고요. 여기가 많이 자랐어요. 3주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그 이상한 뷰러 써가지고 뚝 끊긴 이후로 진짜 안 자랐던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 뒤쪽? 여기 아무튼 둘 다 잘렸었는데 다 듬성듬성 자라고 있어요. 제 속눈썹은 튼튼해졌는데 제 마음은 약해졌어 지금. 아무튼 요즘 가짜 속눈썹 붙이고 지울 때도 막 진짜 속눈썹이 같이 뽑히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고 꾸준히 바르니까 진짜 튼튼해지더라고요. 자라나기도 하고 제가 사용하는 3주 동안 한 번도 얘는 눈시림을 겪은 적이 없어요. 비건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서 그런지 아주 순하고 눈에 자극감이 없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바를 때 모르고 눈을 콕 찌를 때도 있었는데 눈을 이렇게 아예 그냥 냅다 찔러버려도 물리적으로 아프지 이 영양제 때문에 눈이 막 따갑고 막 자극적이고 이러진 않았어. 사실 저는 원래 술 마시러 가는 날 진짜 속눈썹 다 붙이고 나가거든요. 애 놓고 한번 하게 되면 집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. 나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나갈 기회 잘 없는지라 한 번 나갈 기회가 생기면 진짜 똥을 뽑으려고 그래요. 그날은 1분 1초 아니 0.01초도 못 버리는 날. 밖에서 내가 0.01초 동안이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날. 뭘 다 뽕을 뽑아야 돼서 화장도 완전 풀메로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.
간단히 해본 적이 없어. 하다가 오늘 열받아가지고 침대에 드러누울 수도 있어요. 안 나갈 수도 있어 오늘. 근데 남자친구랑 어떻게 뭐 시간을 갖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죠. 못 드리지만 그냥 어떻게 좀 속상한 마음을 조금 털어놓자면, 우리 미우들에게, 제가 연애할 때 되게 섬세하는 편이란 말이에요. 저는 오히려 제가 진짜 그 상대방이 했던 말 다 기억해가지고 막 해주고,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위주예요. 그래서 남들 연애할 때 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냥 해주는 그런 거 있죠. 막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들, 데려다주고 데려오고, 아니면 한번 서프라이즈로 찾아가보고 막 이런 거. 뭐 선물도 소소하게 해주고, 먹고 싶다는 거 한번 이렇게 먹게 해주고, 이런 건 솔직히 연애할 때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. 근데 난 서로 이렇게 꽁냥꽁냥 되는 그런 행동들은 언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런 사랑할 때는 그런 것도 안 해주면은 그게 무슨 유사 연애지 진짜 연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사랑은 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못 놓는 고집,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걸 내가 안 하는 거, 그게 사랑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,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안 지켜주거나, 이제 나는 했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실수로라도 그걸 안 지켜줬을 때 저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제 성격상.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그 상대방이 조그만 실수해도 막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, 막 아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나 또 눈물 날려 그래. 아 나 잠깐, 나 다리 올리면서 화장을. 아 스트레스 받아. 저 정자세로 오늘 화장 못해요. 이해해주세요 미우들. 저 건방진 게 아니라 저 진짜 지금 정자세로 앉아서 이 카메라 앞에서 주저리 못하겠어요. 너무 속상해. 자, 이거는 클리오의 심플리 핑크라는 섀도우인데요. 이거는 저번에 우리 미유 중 한 명이 꼭 한번 써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우울한 영상에서 쓰게 되네요. 우리 미유 죄송해요. 사랑해요. 제가 한번 스토리에 남자친구와의 이별 극복법 우물을 올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저 그때 진짜 그냥 남자친구랑 사이 안 좋아질지도 모르고 사이 좋았을 때 그냥 올린 우물이었거든요. 궁금해서 미우들 우물 고민 이야기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었던 건데, 진짜 내가 그 이별 극복법 우물을 제가 진짜로 참고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그때 우리 미우들이 보내줬던 이별 극복법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진탕 마시기. 저 오늘 그러려고 해요. 우리 미우들이 알려줬던 방법 1번, 술 진탕 마시기. 오늘 클리어 할 거임. 이거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이에요. 그리고 집에 짱 박혀서 누워있기 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어제 하루 종일 했어요 저. 제가 지금 사실 남자친구랑 그렇게 아예 쫑난 건 아니거든요? 아예 쫑난 건 아닌데 시간을 가지는 거, 이 행위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. 제가 분명 너무 속상하고 제 자신이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못 견뎌가지고 그냥 시간 가져보자 했는데, 시간 가지는 행위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. 정이 많으니까.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싫어가지고. 이건 토클포스쿨 아트클래스 시어누드. 저는 남자한테 좀 의지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. 의지라기보단 100% 신뢰를 하지 못해요. 저는 좀 이혼이란 걸 겪어봤잖아요 여러분.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랑하는 사람한테 온전히 나를 내어준다는 그런 느낌을 제 자신이 못 받겠어요.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못하겠어요. 그러면 안 될 것 같고, 그러면 꼭 내가 나중에 상처받을 것 같고, 그래서 되게 방어하면서 사람을 만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. 이렇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아 내가 이 사람 진짜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, 이 사람에게 정을 많이 주고 있었구나, 이걸 내가 느낄 때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아요. 이걸 해결하고 싶어. 아무래도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네요. 오은영 선생님한테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막 멘탈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야 지금도. 아 나 눈물 날 것 같아. 우리 미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진짜. 잠시만. 저 진정하고 왔고요. 블러셔 이름이 2AN 듀얼 치크 러브 앤 러지네. 러브네 이름이. 블러셔 이름이 씨 하필 러브야. 진짜 열받아. 눈치 없는 블러셔 새끼. 내가 오늘 뭔 구경을 누르겠다고 이렇게 블러셔까지 하냐. 하여튼 저는요,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. 오늘 저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. 제가 횡설수설해서 무슨 말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뷰로 찝으면 이렇게 나오는 속눈썹이 있다니까. 진짜 저 속눈썹 아예 없어가지고 뷰러 못하고 다니고 가짜 속눈썹 붙이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. 진짜 저 영양제가 대박이에요 여러분.
제가 지금 이 기분 안 좋은 와중에 주저리주저리 벤튼 영양제를 계속 추천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. 나 이거 봐. 나 진짜 이 속눈썹 원래 진짜 아예 마스카라 할 속눈썹조차 없었는데 저 보세요 지금. 나름 길어 보인다니까요 이제. 미쳤어. 아무튼 속눈썹 영양제 그 찾고 계셨던 분들이나 속눈썹 셀프케어 필요하셨던 분들, 속눈썹 연장 계속 하시는 분들 있죠. 그런 분들 꼭 사세요 진짜.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. 저 속눈썹 연장하고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속눈썹 민둥산 된 거거든요. 이거 진짜 벤튼 영양제가 괜히 품절템이 아니었어. 너무 좋아. 아, 아이라인 꼬리는 또 그려줘야지. 나 오늘 속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꼬리 치면 어떡해. 죄송해요. 아, 나 진짜 뭐라는 거야. 아, 진짜 나 진짜 싫다. 나 방금 내 멘트 진짜 싫다. 저 안 헤어졌어요. 저 시간 가지는 것 뿐이라고 했어요, 제가. 갑자기 화내. 갑자기 우리 미우들한테 화낸 저를 어떻게 혼낼까요? 미우들 알려주세요. 나 혼나야 돼, 지금. 나 지금 아주 잘못했어. 혼나야 돼.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. 요즘 그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. 아까도 청승 떨면서 저번에 새로 산 LP 블루투스 스피커 저기로 노래 들었거든요. 기다림의 끝은 기적이 되고. 노래 열심히 불렀는데 슬픔이 안 가시더라고. 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청승 떤 적 처음이에요, 미우들. 저 오늘은 봐주세요. 나 저 미우들이랑 많이 친해졌나 봐요. 외국인 미우가 나한테 딱 남자친구랑 시간 갖기로 한 날에 댓글을 달아줬는데 I hope you find someone who treats you like a queen and loves you every day. 나 눈물 날 것 같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너를 정말 여왕으로 너를 대하고 너를 항상 사랑해주는 사람을 너가 빨리 너가 찾았으면 좋겠다. 그러길 바란다. 라는 미우의 댓글이었는데 난 이거 보고 나 그때 펑펑 울었잖아.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도 이거 다 캡처해서 you 하나 붙여서 올렸었어. 클리오의 한남동, 한남동인 레드를 발라줘야 돼. 왜냐면 저 오늘 한남동 가거든요. 아, 나 진짜 내 자신 싫다. 머리 어떻게 할까요, 머리? 머리 그냥 이러고 갈래. 아, 옷은 어떡하지? 저 옷 뭐 입어요, 얘들? 그래도 나 오늘 기분 전환해야 되니까 좀 핫하고 귀엽게 입을까요? 일단 옷 입고 올게요. 짠! 저 오늘 이렇게 핫한 탱크탑 입고 나갈 거예요. 무슨 주책이냐고요? 뭘 했어요? 핫핑크 가방 들고 나갔고. 귀엽죠? 이거는 빈티지 샵 커스텀 제품인데 제가 여기다 샵이 어딘지 적어놨거든요. 미스테리우스 호텔이라고. 딱 하나밖에 없는 옷을 겟하실 수 있어요. 오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끝냈고요. 저 지금 되게 늦었거든요. 욕카톡 오기 시작했어. 저 오늘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제 청승 맞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미우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제 청승 맞은 제 모습 잘 구경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종종 이렇게 제 고민도 얘기하고 우리 미우들 고민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. 혹시 우리 미우들도 고민이 있거나 익명 제도 속에서 자유롭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 하면은 언제든지 DM이나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러면 우리 28만 명 미우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저도 이렇게 했는데 채널 주인인 저도. 고민 있는 미우들 언제나 다가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랑 함께 유튜브 속에서만 슬픔을 한번 반으로 나누어 보아요. 그러면 우리 미우들 사랑하고 저는 한번 오늘 푸념 끝났으니까 나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